찔려도 아파하지 않는다. 한인철. 세상을 사노라면 생각이 곤두세워질 때가 있다. 마음이 뾰족하면 얼굴에 가시가 나 꽃들 사이도 가깝기를 거부한다. 삼라만상이라니 존재하는 것들은 고추세움이 있다. 가시와 칼은 뾰족하고 단단할수록 좋다지만 아무런 때나 칼은 칼이 칼을 부르리라. 보라, 꽃도 마음을 고추 세우면 칼을 든다. 바람도 칼을 차면 칼바람이듯. 그러나 바람과 물이랑은 찔려도 아파하지 않듯이 사노라며 시달림을 받을 때 삶의 대가로 치르며 바람과 물을 스승처럼 따르자. 세상은 넓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니까.